들어와, 방으로 들어와. 소파에서 자면. 야, 잠깐만. 커튼. 야, 불 좀 켜고. 그래. 소파에서 자면 입 돌아가. 얘들아, 이거 까는 거 도와줘. 여기 까라. 아까 안 돼 있었잖아. 야, 이건 그냥 바닥에 막 까는 게 재미야. 그래. 이렇게 이거를 먼저 땀바닥에 깔고. 이거 이불 아니야? 와, 얘들아, 나 너무 기대돼. 이거 이불 아니야? 걔 자는 게. 방송에서 이렇게 자는 거 처음이야. 우리 방송에서 이렇게 자도 되는 거야? 맞아. 놀라운 거 같다. 수상해 하는 거 같다. 그럴까. 자, 갑니다. 야, 너무 꿀잠 잘 것 같은데? 이거 불 꺼자마자 피곤해. 자, 여러분 안녕히 주무세요. 어디 만지세요? 저요? 어머, 여기 오면 이렇게 할게요. 오세요. 오세요. 잘 잤어. 저희가 옆에 보이시듯이 뭐 이렇게 마시멜로랑 옥수수도 있고 저기 고구마도 있습니다. 잘 보시면. 와. 고구마도 있고. 예,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렇게 불도 있습니다. 왜 그랬어? 어? 왜 그랬어? 선물. 야. 어떡해. 잘 수 있는데 잠을 포기해서 이걸 준비한 거야? 아, 당연하지. 와우. 저희가 이제 제일 처음으로 준비한 게 있어요. 어, 뭔데요? 맞아요. 저기 보이십니까? 샌드위치 안 되죠. 콕. 샌드위치와 콜라. 일단 자고 일어났잖아요. 네. 자고 일어나면 배가 조금 꺼진단 말이에요. 네, 배고파요. 네. 그럴 수 있죠. 어쨌든 저희가 샌드위치를 준비했는데 yes. 평범한 샌드위치가 아닙니다. 어, 그래요? 하나 이상한 거 뭐 있지? 아니, 막 모래인지. 아니, 뭔 모래야. 아까 아니, 모래를 넣진 않아요. 아, 이게 막 이상한 게 아니고 샌드위치가 저기 보시면 맞아요. 총 7개가 있어요. 저기에 저희가 아까 먹은 고기가 하나가 들어가 있는 게 딱 하나 있어요. 아~ 이게 근데 막 엄청 크게 들어가 있는 건 아니고 숨겨놨어요. 어. 그거를 찾으면은 저희가 또 특별한 상품을 하나 준비해놨어요. 먹었는데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먹고 있어요. 그러면 그냥 그렇게 지나가는 거죠. 그래? 먹었는데 있다고 우기면 어떡해? 저희가 다 확인할 겁니다. 아, 맞아요. 그래. 다 보여주셔야 돼요. 다시 뱉어서 보여주셔야 돼요. 저희가 직접 그 만들었어요. 아, 진짜? 이렇게 열어가지고 넣었어. 손 씻었어? 장갑 끼고 장갑 끼었어요. 그래. 위생을 지켰습니다. 하자 그럼. 예. 번호 하나씩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7번 하겠습니다. 난 뭐 할 것 같아? 하나 둘 셋 해서 내가 봤을 때 말이야. 너 저기 봐. 예, 제가 말할 거야. 저기 얘기해줄게. 어디 봐? 뭐 하는 거지? 아, 이런 내가 생각한 말 아니야.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하나, 둘, 셋, 오. 4번. 5번. 7번, 5번. 아, 난 4번. 지웅이 형 말할 것 같은 거 생각해보자. 하나, 둘, 셋, 1번. 나 5 했어, 바보. 아직 잠에서 덜 깬 것 같은데? 너 초코칩을 넣었어. 6? 5, 4, 6, 오케이. 5, 4, 6, 7, 5, 4, 6, 7. 5, 4, 6, 7. 4, 5, 6, 7. 4, 5, 6, 7. 4, 5, 6, 7. 4, 5, 6, 7. 4, 5, 6, 7. 뭐야? 4, 5, 6, 7. 오케이. 4, 5, 6. 4, 4, 4. 아, 4. 눈 감아야 돼. 아직 먹지 말아봐. 우리 그냥 안 보고 받을게. 와, 두툼해. 아. 올려주세요. 나 두툼해. 자, 이 중에. 나도 두툼한, 어? 나 아닌가? 안 두툼한가? 나 태현이 계란 초콜릿. 계란 떨어졌어요. 야, 맞아, 나도 뭐 떨어졌어. 나 떨어졌지. 자, 그러면은. 야, 빨리 너 돈 빨리 먹으라 해, 그냥. 계속 동생아 떨어지니까. 자, 하나, 둘, 셋. 뭐야, 이게? 왜 짜? 야, 뭐야? 야, 소금 넣었지? 어, 너무 짠데? 야, 엄청 짜다. 너 얘 소금 넣었어. 야, 정리를 하고 제가 누군지 발표를 해드릴게요. 나 둘까지 먹어서 아무것도 없어.
입이 아려. 결과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4, 7, 5, 6. 이 중에 당첨은? 모두 나 꽝이다! 뭐야, 이씨. 뭐야. 뭐 하자는 거야? 아까! 들어가! 뭐 하자는 거야? 되게 당황스럽네. 아이, 아까워라! 아이고, 아까워라! 아니, 너무 아깝죠? 아이, 아쉬워. 이거 그래서 뭐는 거야, 이거? 뭐는 거 같아? 소금 안 넣었어? 둘 다 소스 넣었어, 내 거에는. 나는 스리라차 소스를 넣은 거 같아. 나는 걔 되게 너무 짜? 나 겁나 짜. 그래서 이게 무슨 의미야? 저희가 사실 모르는 거 같아요? 네, 몰라요. 불닭 소스가 다음 걸 해야 된대. 아, 오케이. 야, 뭐 안 됐나 봐. 니네가 망쳤나 봐. 니가 망쳤다! 왜요? 망쳤다! 가봐. 우리 애기 막고 있으니까 둘 다 빨리 가봐. 아, 지금 제가 소통을 가서 빨리 얘기하고 와. 얘기하고 와. 이거 뭐야? 네, 그래, 첫 번째는 네, 첫 번째. 장난이었고 그냥 이제 저희 뭐 준비된 콜라랑 이런 거 드시면서 예스 캠프파이어 하시면 돼요. 난 니네는 못 믿겠어. 어, 왜? 그래, 알겠어. 너무 궁금해. 근데 이게 뭐였나? 그래서 이게 뭔데, 샌드위치? 그냥 일어나더라고, 그냥. 아, 그 되게 뭔가 짜게 뭔가 안 좋게 만들었을 때 막 이렇게 되게 하려고 했어. 예스, 예스, 예스. 너무 재밌었어. 아, 오케이. 아, 그냥 잠 깨우기 용이었어? 예, 잠 yes. 깨우기 용이었고. 좋아. 저희가 저희 촬영 끝나고 이제 오늘 시즌 마지막이잖아요. 박내 두 분이서 그냥 캠프파이어 하고 싶다고 형들 위해서 준비해달라고. 이거 언제 준비해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진짜요? 끝나고 뭐 저한테 따로 겐톡으로? 와, 얘들아 기특하다. 기특해, 기특해. 왜 갑자기 왜 웬일이야? 왜 그래? 웬일이냐? 이런 분위기에는 약간 뭐라 해야 되지? 약간 수련의 분위기잖아. 어, 좋아. 보니까 이런 캠프파이어도 있으면 좋겠다 싶어서 준비했습니다. 고맙다, 얘들아. 맞아, 얘들아. 내가 고등학교 수학여행에 한이 맺혔거든. 갑자기? 못 갔어. 아, 맞아. 못 갔지. 연습했어. 연습했다고. 난 갔는다. 어. 나도 그럼 먹... 먹자. 야. 나는 마시멜로. 마시멜로. 자, 마시멜로 그냥 넘겨. 넘겨. 그렇게 드릴게요. 하나씩 뭐 넘겨. 오케이. 콜라. 이것도 넘겨.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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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콜라. 콜라 하나만 달래. It smells so good. 무슨 맛이었어? 불닭 냄새였어? 그냥 불닭. 아니, 소스나. 그냥 매워. 나는 겁나 짰어. 맵고 짜고. 난 왜 이렇게 짰지? 난 매운맛 소금 넣은 거야? 너가 만든 소금 거야? 소금 넣었어? 오. 살짝 얘 소금 매운 거 소금 매운 거 제가 제가 만들었어. 아니. 야, 기타 준비 안 했어? 아까 그렇게 사이좋게 곤충 잡으러 가놓고는. 오, 따뜻해 얘들아. 뭔가 되게 좋다. 야, 아이고. 오, 불 붙었어. 불 붙었어. 야, 왜 붙었어? 야. 야. 조심해. 야.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 요요요요요. 이거 보세요, 이거. 오, 안 났다. 실패네요. 와, 나 지금 내 거 지금 뚱뚱해지고 있어. 와, 대박이다. 와. 야, 진짜 겁나 맛있겠다, 그건. 야, 석탄이다, 석탄. 야! 오마이갓. 진짜야? 현실을 떴어? 뭐야? 왜 그래 갑자기? 뭐야? 왜 그래 낯설게? 서프라이즈였습니다. 너 왜 그래? 어? 뭘 이렇게 뭐... 열심히 준비해? 형 편지를 한번. 응? 대형 편지인가 보네. 편지 가지고 뭐 이렇게 가? 이거 어떻게? 갑시다. 뭘 했어? 아니 그 영상 편지를 했어? 내가 보면 편지 써온 거 같은데 지금. 아니 그. 편지를 그 소리가 가방에 챙겨오기로 했는데 숙소에 놓고 왔다 그래. 얘 연기태 너무나! 아니. 얘 연기태 너무나! 우리가 뭐 진짜 야 너 그때 좀비 게임 할 때 표정 똑같아 지금. 아 뭐 가방 소리가 언제 가방 들고 댕겨. 가방 들고 왔어 오늘. 이렇게야. 아 그래? 아 그래? 그러면 말로 하면 되지 뭐. 그래, 마음을 말로 전달해줘. 와. 와, 뭐야? 뭐야? 아니, 이런 걸 왜? 난 지금 이 상황이 너무 혼란스러워. 그러니까. 뭐야, 이게? 그러니까 어떤 상황인지 잘 파악이 안 돼. 1주년 축하합니다.
야, 불도 안 붙여 있어. 발음이 세서 안 돼요. 오다 꺼져서 들어갔다. 야, 나 꺼져서 들어갔다. 맞아. 발음이 세서 안 되나 봐요. 아니, 자고 일어났는데 뭔가 지금 이 상황이 지금 뭐야? 지금 무슨 상황이야? 무슨 색깔이야? 와, 진짜 못 속이게. 그래서 계획이 뭐였는데? 깜짝 카메라였는데. 아무도 깜짝 시키지 못했는데. 깜짝 혼란 카메라. 당황 카메라였던 것 같은데. 다른 등도로 성공이긴 하지만 1단계는 뭐 아시다시피 이제 샌드위치고 네. 2단계가 예. 사실 이 탄산음료였어요. 원래 분들렸었거든요 저희가. 예. 근데 안 터졌어요. 아 어떤지 아무것도 안 터졌어요. 그게 신기하게. 김이 많아 확실히. 아 내가 아 근데 나는 핸드 축해고 살짝 이렇게 나왔어. 아이 귀여워. 아주 깜짝이야. 깜찍하네. 깜찍했어. 깜찍카메라네. 아 깜찍해. 마지막은 이제 편지를 준비했는데 안 가져왔다. 이제 속이고 이제 깜짝 케이크였는데 예 속일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요 속았어요. 케이크가 올 줄 몰랐어요. 맞아. 그게 올 줄 몰랐어. 성공! 이쪽에 안 보이는 사람은 몰랐어요. 깜짝 카메라 성공! 난 아무것도 몰랐어. 야, 성공이다. 너 지금 나 속였어. 야 얼굴에 영혼이 하나도 야 대단하다. 정섭이가 대단하다. 정섭이가 어떤 영혼이 있는지 몰라요. 야, 울겠다. 그 의도가 좋았어. 예, 정성이 중요하죠. 그렇습니다. 어, 기특했어. 고마워 얘들아. 재밌었어. 나. 너무 귀여워. 저희는 1화를 먼저 봅시다. 좋아요. 와. 와. 야, 젊다 젊어. 야, 이제 머리 다 바뀌었어. 그니까. 와, 열정 넘친다 야. 해피 투게더입니다! 예! Yeah! 이런 거 있어. 신나는 노래, 쟁반 노래! 노래방! 어, 높아요? 높아! 나중에 가서 좀 목 아팠어. 힘들어. 음이 안 올라와. 여보세요, 열창하잖아. 이 게임 너무 힘들었어. 맞아. 진짜 앞에서 진짜 1도 안 보였어. 물놀이 이거 끝나고 나서도 되게 오래 놀았었잖아. 맞아. 뒤에 어떻게 놀았냐? 재밌었어 그냥. 맞아. 우린 또 막 수영하고. 진짜 대단하다. 나 저 때가 기억나. 물 뿌려서 막 저렇게 했던 게. 아, 나 이거 동남이 재미 웃기던데 이거? 갑자기 일어나. 아니야. 갑자기. 예, 앞으로 안 가. 아니 이거. 여기도 겁나 웃겼어. 편집이 기가 막혀. 가자래. 여기 종섭이가 너무 웃겼어. 뭐 내가 들썩들썩. 맞아. 형 갑자기 뜬금없이 막. 아무 타격감도 없어. 놔서. 거의 안 흘리죠. 아니야 저때 조금 아니 근데 내 입장에서 뒤에서 보는데 뭐 몸이 뭐 이런 거 되게 멋있었어 뭔가 되게 뭐 영웅 같았었어. 나 아니 그 혼자 떠서 와 이거는 진짜 여기 제일 쩌는 건 다 하고 혼자 떨어지는 게 제일 웃긴 거야. 와 여기 엄청 웃겼어. 아, 안쓰럽냐? 이렇게 의사 형이 솔직히 엉덩이 좀 아팠어. 와 여기 세레머니 레전드였어. 와 저 세레머니가 진짜 나 진짜 와 숨 넘어간 줄 알았어. 너무 웃겼고. 우리는 솔직히 사사삼이라는 게 이제 예능감을 키울 수 있도록 이제 하는 예능인데 예능감을 키워줬는지 잘 모르겠지만 우리 모습을 좀 더 담을 수 있었을 것 같아. 그게 뭔가 중요하게 느껴졌다. 새싹 하모니 찍을 때마다 재밌고 좀 편했던 것 같아. 맞아. 그 맞아. 생각으로 왔어. 맞아. 오늘 또 어떤 재밌을 거 할까? 그런 생각. 촬영이 걱정은 없었어. 우리끼리 그냥 게임하는 느낌? 맞아. 그냥 재밌었어. 감사합니다. 새싹 하모니 사랑해요. 살짝 나무가 되지 않았나 그래도. 조금은. 좋지. 저희 1년 동안 이제 해왔던 이제 저희의 커리어의 기억이 잘 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즌 2 빠르게 다시 왔으면 좋겠습니다. 재밌었습니다.
1년 동안 너무 저희끼리 좋은 추억을 새싹하모니이란 컨텐츠에 담을 수 있었던 것 같아서 그냥 너무 마냥 즐겁고 편하게 놀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더욱 성장하는 저희 피어나무니 되겠습니다. 저희가 사실 6명 다 같이서 어딘가를 좀 여행을 다니고 이럴 일이 많이 없다 보니까 뭔가 시간적 여유가 많이 없다 보니까 좀 아쉽다라고 생각은 매번 했었어요. 활동 끝나고 이제 조금 남는 시간에 다 같이라도 이렇게 막 오늘처럼 뭔가 캠핑을 온다던가 이러면 좋을 것 같은데 늘 아쉽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이번에 저희의 1년을 즐겁게 만들어주신 새싹하원이 너무너무 감사하고 시즌2도 빨리 돌아왔으면 좋겠고 피어나모니의 본업으로도 꼭 멋있게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 슬프다 얘들아. 왜 슬프지? 아 많이 슬픈가 봐. 울어. 아 극도로 슬픈가 보다. 너무 슬프다. 눈물이 멈추질 않네. 오 역시 네. 영화 배우. 이거 새싹하모니 하면서 많이 했잖아요. 중학교 다녔었을 때 초등학교 다녔었을 때 그때 생각을 나게 해줬던 시간인 것 같고요. 하나의 뭐 학교에 쉬는 시간처럼 되게 편하게 했었어요. 좋다. 재밌게. 감사합니다. 다음도 부탁드립니다. 다음도 부탁드릴게요. 아유 착하네. 그만 울어. 한자기 비염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그만 울어. 새싹하면 이제 마지막이라고 울고 있는 거야. 아 그래? 지훈아 괜찮아. 난 또 한자기 때문에 천천히 말해. 우리도 다 슬퍼. 원체 성격이 내성적이기도 하고 좀 눈치를 보는 성격이다 보니까 촬영이 있어서 편하게 임하기가 좀 쉽지는 않았었는데 새싹하모니 하면서 그게 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좀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멤버들과의 추억도 재미있게 쌓을 수 있었던 것 같고 저의 뭔가 연예인이 됐을 때 뭔가 꿈이었어요. 세 분들과 다 같이 이렇게 뭔가 한 가족처럼 뭔가 하나를 만들어간다. 근데 뭔가 그걸 하고 있는 것 같아서 되게 항상 촬영장 올 때마다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시즌2도 더 열심히 할 테니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자분들, 키스 여러분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운다 지금이야. 좋았는데 좋았어요. 감사합니다. 와 멋있다. 제가 개인 방송에서도 말한 적이 있지만 제가 촬영하는 것 중에 제일 좋아하는 촬영입니다. 아이 전 분명히 말한 적 있어요. 그게 강조를 해. 그 정도로 좋아하는 컨텐츠고 애들 말대로 편하고 재밌고 촬영장 분위기가 가장 좋은 것 같아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프로그램입니다. 홍보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도 꼭 보시고요. 저희 시즌2 누구보다 제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파이팅! 제 3자 입장에서 저 시청자 영상까지 보는 것 같은데 저희 엄마가 많이 좋아해요. 저희 엄마 좋아해요. 아, 좋습니다. 아 분위기 좋네. 슬퍼. 문 보내기 싫어. 이제 불도 약간 사그라들면서 뭔가 아니에요, 분위기가 좀 잡혔어. 근데 진짜로 애들이 말했듯이 예시는 계속 말해야 될 것 같았는데 분위기가 좋고 막 하는 이유는 진짜 스태프분들이랑 제작진분들이랑 다 도와주신 분들 때문에 분위기가 너무 좋았던 것 같아서 진짜 뭔가 새싹하모니 저희 편한 곳, 재밌는 촬영하는 곳이 만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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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우리 구호할까? 오케이. 좋았습니다. 오 슬퍼. 오 슬퍼. 아, 나 울진 않아. 근데 이렇게 표현해야 돼. 아 그래. 네. 오케이 구호 가겠습니다. 아바! 아색! 5, 6, 7, 8 나무가 되자 새싹하모니 새싹하모니 하모니 하모니 안녕 뵙겠습니다.